최근 해외 커뮤니티에 한국의 놀라운 속도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랜 기간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최근 한국으로 오게 된 이 외국인은 한국의 놀라운 AS 속도에 아주 놀라웠다고 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의 AS라고 한다면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혹은 늦더라도 최대한 자신의 스케줄에 맞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런 AS를 받아보기란 굉장히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당 글에 많은 외국인들이 댓글을 작성했는데요. 그렇다면 글의 내용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글을 작성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놀라울 정도야. 난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재밌게 TV를 보고 잠에 들었어. 그런데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어나 TV를 켜니 화면이 나오지 않았어. 이것저것 손보면서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전혀 고칠 수 없었어. 결국 나는 수리기사를 불러야만 했지. 난 지루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할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통화를 하고 일정을 잡으려 했는데 오늘 오후는 어떠냐고 하더라. 난 믿을 수 없었어. 오전에 수리 요청을 했는데 오후에 수리기사가 방문한다는 것이 아닌가? 내가 살던 나라에서는 못해도 3일 길어지게 되면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게 일반적이었어. 그런데 하루 만에 온다는 게 아니겠어? 심지어는 통화한 시간과 수리기사의 방문 시간은 불과 3시간 정도 걸릴 뿐이었어. 한국에 온 지 1년 만에 알게 된 놀라운 경험에 난 어쩔 줄 몰랐고 너무 기쁘고 놀랍고 많은 감정이 뒤엉켜버렸어.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전하니 나와 같은 반응을 보일 뿐이었다. 한국 생활을 하면서 한국인들의 빠른 문화는 정말 지겹도록 봤어.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빠르다고 하니 정말 놀라울 뿐이다. 과연 내가 한국에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앞으로 더 놀라야 할 일이 있을까? 난 지금 너무 기대된다. 혹시나 이 글을 보는 한국인들이 있다면 내가 놀라야 할 것들이 또 어떤 게 남아있는지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난 그것을 반드시 경험해 볼 거야. 여기까지가 글쓴이가 쓴 글의 내용인데요. 사실 예전이야 수리기사를 부르면 3일씩 걸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발전하면서 보통 당일 수리가 되며 늦어도 내일이면 방문하곤 합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는 점점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 중 하나여서 잠시 잊고 있었는데 외국인들의 이런 반응을 보게 되니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려야겠습니다. 그럼 과연 해당 글을 읽고 해외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너의 말에 공감한다. 그리고 궁금해. 한국인들의 빠른 문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싶은데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순서대로 나열해줬으면 좋겠어. 한국의 빨리빨리는 정말 모든 분야라고 말해도 될 정도야. 난 최근 쿠팡이츠라는 앱을 이용하면서 또 한번 한국은 발전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한국에는 다양한 배달 어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 많은 앱들이 개선이 되면서 배달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어. 보통 30분에서 1시간씩 기다려야 했다면 이제는 20분 심지어 그보다 더 빨리 배달이 되는 경우도 있어. TV 수리를 하루 만에 된다는 이야기는 난 처음 들어본다. 사실 수리기사가 방문하는 시간만 하더라도 며칠씩 걸리는 게 대부분인데 단 하루 만에 왔다니 이건 우리나라에도 빨리 도입되었으면 좋겠어. 한국은 대체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이런 게 가능한지 궁금할 정도야. 주변 친구 중 한 명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가끔 미국으로 돌아오면 답답하다며 짜증을 낼 때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이야기를 친구들과 나눴던 적이 있는데 한국은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빨리 진행되기 때문인가 보네. 나도 언제쯤 한 번은 경험해보고 싶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할 정도야.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빨리 배웠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한국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한 번쯤 경험해보면 그들을 정말 부러워한다. 배가 고파 음식을 주문했는데 1시간 이상이 걸리고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수리하는데 며칠씩 걸리기 때문에 삶이 상당히 불편할 때가 많아. 그러니 한국이 부럽지 않을 수가 있는가? 꼭 한 번은 한국을 경험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이 현실이 되는 곳이 바로 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 있는 외국인들이라면 놀랄 준비를 하고 들어오길 바란다. 나도 몇 달 전 TV가 고장나서 정말 답답했던 적이 있어. 하지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난 저렴한 TV 한 대를 더 구입했어. 혹시나 고장날 때를 대비해서 말이야. 그런데 너의 말을 보니 난 괜한 곳에 돈을 사용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난 한국에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잠시 생활하던 중 알게 된 한국 친구가 내 휴대폰을 보고 왜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냐고 하더라. 내가 사는 네덜란드에서는 수리 비용이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니 한국 친구는 한국에서는 값도 네덜란드와 비교해서 상당히 저렴하고 이 정도면 오늘 당장 수리가 가능할 거라고 얘기하더라. 친구와 함께 휴대폰 수리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친구의 말은 사실이었어. 아주 놀라운 곳이야. 방문 기사를 기다릴 때만큼 정말 쓸모없는 시간은 없는 것 같아. 정말 지루하고 그때만큼은 정말 왜 이렇게 시간이 길게만 느껴지는지 몰라. 정말 최악이야. 한국에서는 TV가 고장나는 일이 잘 없다고 한다. 한국의 TV 기술은 세계 최고이다 보니 애초에 고장날 일을 잘 만들지 않아. 그러니 사람들이 블랙 프라이데이만 기다리는 게 아닐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처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불편을 개선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세상이 많이 변할 거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 사실 한국을 경험하기 전까지 그것이 불편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조차 거의 없을 거야. 한국도 대기업에서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들은 것 같아. 많은 사람을 고용해 저런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갖춘 게 아닐까? 나도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볼 때면 정말 놀라웠어.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하루 만에 오는 시스템, 수리기사를 부르면 하루 만에 오는 시스템 한국에서는 뭐든지 그날 하루 만에 가능해. 그렇게 한국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툴툴거렸던 적이 있는데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과 비슷한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어. 난 너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AS를 예약하고 방문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고작 3시간이라고 한다면 방문 기사는 우리 집 근처에서 내가 고장 날 것을 미리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건 무조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오늘 한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달린 외국인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